뭐야? 배 가지고 움직이는 줄? 뭐야, 진짜였어? 해상전투! 배를 조작해서 움직일 수 있다. 오올! 멋있는데? 어떻게 하라고? 오! 간다! 간다, 이거! 여기서 숨겨진 거 있나? 없네, 그냥 일자네. 뭐야, 이거. 덤벼, 이 새끼들아. 어디서 그냥, 어? 병사랑 대장이 있어? 자식들이 그냥, 별것 아닌 것들이 그냥, 어? 그냥 막 그냥 여기저기 막 그냥. 잠깐만, 이거 켈링 한번 써야겠는데 이거? 일단은 그 아직 하지 맙시다. 아직은 그 뭐야 버서커 모드까지는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거나 먹어라! 공방깍! 아씨 단관약점 없네. 야 근데 피가 좀 높은데요? 마벨러스! 우체학점도 아닌데? 잣됐네 이거. 다 꽝이네 그냥. 조졌네 이거. 오! 빛내성! 야 씨 하나 있네. 안 아프겠죠? 야 뭐 일 뭐야 이거. 느낌이 싸한데? 오 씨 뭐야 이건 또. 지 혼자 두 번 치네요? 양심이 없네. 아 좀 아픈데? 이거 회복 언제 하지? 일단은 전체 공격 한번 하고 일단은 연타는 글렀고요. 빨리 죽여야겠네요. 일단은 전기 안 먹으니까 얘 빼고 한 번 더 때리려다 말았어요. 지금 그냥 극딜로 할게요. 불로 지져버립시다. 앞에는 힐 한 번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애들 뒤질 것 같은데요. 방금은 안 통하니까 이렇게 갑시다. 나이스 어두운 약점. 오케이 오케이 쫄 다 죽을 것 같아요. 불로 지지고요. 아씨 하나 남았네. 에헤이 조졌네 이거. 좋아요. 회복 나쁘지 않는 타이밍. 일단은 도끼로 한번 지져야겠네요. 얘는 더 싸우지 말고 리넷 한번 나와서 네. 춤 한번 치고요. 그리고 흡연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뭐 굳이 얘는 뭐 얼음? 버프 걸고요. 아 도끼 약점이었네. 딱이네 딱. 끝났어 그냥. 좋아요. 피 회복까지 하고 만화만 하려면. 오 얼음 약점까지. 여러분들 이제 약점 참고해주세요. 이거는 공략이 없거든? 난 바로 해전까지 할 줄 몰랐어. 게임이 개재밌는데? 그때도 재밌었어. 근데 여기 중간에 이거 씨 배 돌려서 어디 뭐 보상 먹는 거 없죠? 없겠지? 맞지? 중앙해 근해 여기 근해 맞는데? 여기 뭐 있나봐요. 지도에 뭐 있어. 올라갈 수 있나 본데. 맞네. 이거 여러분들 공략 겸으로 해야겠는데? 근데 이제 공략 알고 있거든요? 성화신의 표시라는 아이템 얻을 수 있어요, 여기서. 여기 들어가면. 저 이거 공략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 일본 사이트인데, 이렇게 다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들도 이거 쓱 한번 좀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봐봐. 여기 뭐 이렇게 뭐 있대요. 뭐라고 적혀 있습니다. 아, 이 약점 웬만하면 안 보려고 했는데, 이번에 좀 빡시다 해가지고, 뭐 이렇게 돼 있고. 오씨, 아이씨, 아이씨, 내가 한 거 아니잖아. 빨리 넘길게요. 야한 광고가 많아요. 제가 일본 예전에 그 일을 해봤는데 거긴 좀 야한 게 많습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넘길게요. 저 때문에 문제 생기지 않겠지? 블러 처리해야지 그럼. 여기도 이런 거 있고요. 그렇게 약점들 다 있습니다. 요 사이트는 게임 A시고요. 요것도 그 DC 인사이드 쪽에서 올리신 걸 본 것 같아요 제가. 네, 그래서 네이버 키보드로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와 부르주아 켈링을 주네. 광고를 넘어가시고요. 뭐 이런 식으로 아마 이 해전은 따로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여기에 보스는 없어요. 예, 보스는 제가 나중에 따로 하려고 합니다. 예, 야한 광고 많아서 몇 가지 한번 보여드리고 예, 저는 예,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성화신의 인 저게 금색깔 아니면 다 쓸모없어요. 뭐 교환할 수 있으니까 나쁘지 않은데 이제 사성들을 있잖아요. 사성들을 삼성인 거를 사성으로 바꾸는 거라 나중에 광고용 나오면 그때는 쓸만할 수 있겠네요. 아 이게 이맵이었구나. 여기도 동굴이 하나 있거든요. 5번 뭐지 가봅시다. 길은 다 알아요. 그래서
백금 동전 있다는데? 뭐야, 옆에 가는 길이 또 있는데요? 뭐야 이것도? 뭐야, 외딴섬? 아, 여기를 또 탐험만 할 수가 없네요? 아, 그냥 이것만 먹고 가라는 거네요. 낚였네. 자, 일단 쭉쭉 가볼게요. 그리고 이 다음에는 정해진 길만 갈 수 있어서 일단 여기서 한번 안 내려가겠습니다. 아, 이렇게 가 되는구나. 여기로 갔다가 절로 갈 수 있네요. 오, 급류. 여기로 가면 끝인데 이 맵 한번 다 돌고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건 영상 한번 끊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끊었어야 했는데 잣됐네. 모르겠다. 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배 있다. 여기 배. 여기가 가는 길인가? 여기 7번 있네요. 어? 약점 그대로 있네? 아, 얘는 또 뭐야? 대장이 아니네요? 어? 좋다, 약점. 쿠폰. 그리고 얘네 얼음 약점 있죠. 그리고 아, 이거 먼저 해야죠. 애들 좀 빡세거든요? 이걸로 지지고 도끼질로 하나부터 컷할까? 좀 빨리 컷하는 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생각보다 빡세가지고. 이게 잡몹들이 아니고 좀 빡세요. 네. 야, 얘 개 약한데? 아까 그 대장이 있어서 빡센 거구나. 씨, 항상 여기에 뭐 센 거 있어서 긴장했네. 별거 없네 그냥. 어씨, 아프긴 아프다잉. 마비 함정? 일단은 회복을 안 걸어도 될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일단 번개 안 걸리고 얼음질 한 번 더 하고 이번에는 얘로 도끼질 한번 하고, 그리고 일단 전체 공격 한번 해야겠죠? 네. 그리고 얘는 이거 더 하겠습니다. 역시 마벨러스. 이게 지금 반각을 걸기 때문에 이제 30% 반각이 되는 거죠. 지금 TT가 쓴 다음에 바로 쓰니까 이제 구성이 참 좋습니다. 네. 그래서 한 번 더 좋으려면 리넷하고 얘네 둘 위치를 바꾸는 건데 그게 나을 것 같은데. 뭐 끝났죠 이러면? 만화 아껴주면 되니까 일단 바꾸지 말죠. 이거 책으로 때려. 이러면 죽겠죠 뭐. 아, 부채 학점 있네요. 좋습니다. 깔끔하게 클리어. 이거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지금 막 어떻게 해요 라는 얘기가 많이 있더라고요. 예. 이번 전투는 따로 모아서 해야겠다. 어, 뭐야, 뭐 있는데? 없네. 여기는 고대 너트가 있다고 하네요. 어, 여기인가 보다. 아, 이렇게. 아. 다른 맵은 나중에 가나 보면. 여기도 쫄이 있네요. 어, 번개야? 응, 빚을게. 뒤졌단 뜻이에요. 대약한데요? 공자의 황조! 역시 마벨이 대약한데요? 그냥 평가치면 되겠다. 마벨러스. 마벨러스 격정되면은 그 공격력이 물공 속공 더 30%인가 해서 네. 뭐 추가 버프를 걸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리넷이랑 교대하는 거거든요? 뭐. 그래서 리넷이랑 교대하면은 이게 되니까 이렇게 하겠다. 이거야. 그 리넷이 뭐 다들 아시겠지만 요게 있어가지고 예, 10%인데 이게 예, 짭짤합니다. 예. 특히나 A2는 저거 B2 학습 끼고 있어가지고 거의 만땅까지 아니지만 많이 차서. 얘는 약점이 요거네요. 예, 참고해주세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예요. 검 도끼 책. 검 도끼 책. 책. 그냥 빨리 잡을게요. 여기 없네. 젠장. 아, 도끼. 이거 한 방에 죽을지 모르겠다. 해봅시다. 계약하네요. 보통 저게 넘버 2 아니면 약하더라고. 네. 쉽게 잡았고요. 별거 없네. 괜히 초긴장했네. 뭐 단련석 주네요. 저 베르세르크 장비 저거죠? 그러면 다시 돌아가면 되겠죠? 여기 뭐 더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꽁꽁이 봐야죠. 나중에 또 귀찮으니까. 네, 이제 이 정도로 가고.
자 이제 여기서는 요 아래로 못 가고 요로 중간에 갈 수 있어요. 그럼 2번 동굴 가겠습니다. 여기 배 하나 또 있네. 부셔야겠구만. 졸로 가서 3, 4 동시에 먹으면 끝나네. 요거 먹으면 끝이란 건데 여기는 청계인. 저도 바꿔먹기 좋죠? 난 저 화살표가 왜 있나 싶었어. 이거군. 아 여기로 가면 안 돼요. 여기로 가면 아무것도 없고 여기로 가야 돼. 저기로 가면 이제 여기로 내려가는 길이 있으니까 이따 타고 내려가죠. 이따 보여드릴게요. 여기서는 여기로 한 번 더 내려가는 길이 있어요. 아까 지도 보여드렸죠? 아 이건 싸우는 배가 아니구나. 지금 저기로 안 가도 되니까 7번 동굴 갔으니까 마무리 빨리 하고 갈게요. 여기 있네. 얘는 이제 다 활도 있네. 난리 안 해. 난리 났어. 자 방검은 약점이 없고 빈약점 있고 활력점은 얘 쏴주고 그리고 얼음. 오 좋아요. 좋아요. 끝나겠는데 원텀킬 가나? 아 얘가 문제네. 다음 턴에 그냥 대충 3타 치면 죽겠네. 오씨 좀 빡센데? 히트를 언제 풀피 됐냐? 아씨 아 스킬 쓸걸. 어 죽었네? 아 토끼 약점이었군요. 아, 개꿀. 얘는 아이템 안 주네. 여기로 가면 된대 해요. 여기서 여기 가면 3, 4 보석봉투랑 백금 동전 주네요. 아 여기 또 심벌법이 있네요. 저 위에 거부터 먹고 오죠. 제가 이제 길 공략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슬슬 3절 되면은 이제 맵 공략이 빡신가 봐요. 그래서 저도 이제 영상으로 남기려고 해요. 이전에도 그때도 제가 한번 공략 올렸죠. 근데 그때는 이제 그 뒤늦게 알아가지고 제가 좀 대충 했습니다. 네. 이제 좀 미리미리 해보려고 합니다. 네. 도움이 되긴 좋겠네요. 와, 역시 티티 Just like TT. 야 TT는 버프 없앤 것 같겠다. 야 제 TT가 좀 세거든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꿈의 나인에스 고글이 있어가지고 이게 좀 개사기입니다. 네. 번개 이게 구스구스 악세거든요. 여기서 맹장고무 쓸 일이 없으니까 저는 요거 하겠습니다. 요거 광레이시 하면 이게 마나 회복하거든요. 네. 그래서 회복을 합니다. 46쓰고 예. 50 회복하니까 개이득이죠. 얘가 좀 빡셀 것 같아요. 얘는 약점을 그래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렵지 않으니까. 예, 이겁니다. 창 도끼 보시기. 전 빠른 진행을 위해서 넘기니까 여러분들 한번 그 멈춰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책으로 한번 때리고 얘는 브레이크랑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도끼네요. 예, 도끼 한번 해주고 브레이크 하고 잡겠습니다. 빡신 빡시네. 아 이번 턴에 브레이크 되겠다. 괜찮아요. 다음 턴에 죽이면 되니까 뭐 1 남길 필요 없습니다. 심볼이라서 어려울 거 없어서. 얘는 요걸로 치고 나머지는 아 얘가 마나가 없네. 여러분들 이럴 때를 위해서 개꿀팁. 연마석 주네요. 연마석인가 유마석이 제일 비싸다는데 여러분들 이럴 때를 위해서 개꿀팁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럴 때 캘링을 아껴놔야 돼요. 이걸로 그냥 회복하면 됩니다. 아씨 실수했다. 이거 경험치 파트를 해야 되는데 아 제접하면은 여러분들 시간 아까우시니까 그냥 하겠습니다. 아 어차피 한 번 더 회복할 것 같아요. 네, 뭐 상관없다. 얘는 맥스하면 다섯 번 때려서 이렇게 해서 회복하는 거예요. 그냥 이러면 이제 풀피가 되죠. 네. 여기 하나의 꼼수입니다. 꼼수. 네. 이렇게 해서 꼼수로 이제 피를 채우면은 개꿀이죠. 네. 지금 이 상황에서 이제 배 타고 어디 가는 것도 에바니까요. 아마 보스전 전에는 회복하는 게 아마 있을 거라. 네. 지금 이제 아무래도 쫄 잡고 이제 뭐 심벌 잡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회복을 좀 해야겠죠. 그러면 여기 이제는 여기만 가면 되네요.
여기서 내려가는 길 타고 아까 여기서 여기로 내려오는 길 하나 있습니다. 아 여기 나중에 지도 보세요. 그냥 저는 빠르게 가겠습니다. 오 시원시원한데 해상 전투 처음인데 잘 만들었는데요? 의외로 재밌어요. 회복 수단이 없다는 게 좀 단점이긴 하네요. 예. 켈링 아니면 토벌 세이브 안 해놨으면 토벌은 솔직히 영상 찍을 때는 에바라. 자 이제 여기 가면 되죠. 여기서는 이제 베르셀크 로드라고 이제 요번에 나오는 신규 최강 장비 지팡입니다. 간단하네요. 나이스. 강화해야 최강이죠. 지금은 장착해도 의미가 없다. 난 이미 직강 끝을 외쳤다. 싹 다 최상급이죠. 아 이거는 리넷 한정 최상급입니다. 부블디 콜라보 강화 턴수 증가죠. 자 이제는 다음 맵으로 넘어가면 되겠네요. 또 있네. 개 재밌는데. 이제 가면 됩니다. 이제 남은 거 없어요. 다 먹었어요. 아마도 다 먹었지. 오쇼 뭐야 이건 또. 자 해전을 돌파한다. 이번에는 이제 두 번째 맵 중앙해 오르사 섬 그네입니다. 맵 길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다 뻥입니다. 이걸 보시면 됩니다. 요겁니다. 요걸로 가시면 돼요. 여기도 다양한 아이템이 있는데 권력하고 부 제한이 있네요. 오 씨발 광고 때문에. 광고 때문에 화면을 가려야 될 것 같아. 일본 광고는 너무 야한 게 많아요. 그 적국 아니 아무튼 그것만 안 보이면 돼요. 여기 맞지? 여기서 위로 올라가면 첫 번째 게 있네요. 위로 먼저 올라가겠습니다. 협고였죠? 네. 그게 당황했죠? 여기가 아닌데? 맞아? 여기 잘 보고 있는 거 맞아? 아 이건 다음 거구나. 아, 죄송합니다. 길을 잘못 봤네요. 이겁니다. 네. 이 지도입니다. 이 지도. 네. 이건 같아요. 이거. 맞죠? 맞네. 이거네 이거. 네. 아까 거 제가 그 커맨더는 나중에 끝나고 전투 끝나고 나서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런 NPC가 추가되나 봐요. 이게 뭐야? 붙은 길을 아 이건 해방되지가 않았다고 하네. 이건 못 가는 길이네요. 나중에 열린다고 하고 고양이의 숨겨진 이건 별도로 게재하고 있다네요. 이건 뭐야? 아무튼 예 네. 여기는 요렇게 가면 되고 요런 식으로 아이템이 있는 아 이게 광고가 또 야하다. 번개 일어나고 여러 가지를 많이 줍니다. 요거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요 길에서는 여기로는 못 가죠. 여기 가려고 하면은 이제 예, 물길이 여기로 와서 못 갑니다. 이렇게 킹 받죠? 자, 슝. 그리고 첫 번째 동굴을 들어갈게요. 여기네요. 아, 여기 못 가는구나 또. 여기 또 막혔네. 나중에 깨야지 들어갈 수 있나 보구나. 저기가 고양이 섬 가는 길인가 봐요. 자 여기서는 1, 2 베르세르크 캡을 주네요. 금화랑 아 금화 리프랑 이렇게 주네요. 좋았어 용차. 죄송합니다. 뭐야 이건 또. 아 너 번개 많이 쓰면 안 좋은데. 괜찮아요. 얘는 만화 회복 수단이 있어가지고 가봅시다. 빨리 죽어 이것들아. 별거 없네. 아 맞다. TT로 싸우면 되는데 멍청이네요. 죄송합니다. 까먹었습니다. 요로는 이제 나중에 가면 고양이 섬인가 봐요. 아 이모인가 보네요. 네. 자, 일로 가보겠습니다. 편집 오지게 해야겠구만. 아, 요번 거 헷갈리네. 봅시다. 여기로 내려가는 길 하나 있어요. 어, 뭐야. 유린하는 가로가 침대장. 뭔데 이건 또. 또 스토리야? 아니구만. 빨리 죽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철퇴네요. 호환의 무리 마무리? 뭔데 이건 또. 물리공격 상승. 아 딜 세다. 왔어. 오 불약점 약점 다 보였다. 개꿀이다. 자 이렇게 해서 클리어 했습니다. 빡세네. 빡시다 야. 뭐야 스토리 또 나와?
자, 여기로 또 내려오는 길이 있는데 예, 올라가지 못하니까 쭉 내려갈게요.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보물 루리의 강마석하고 사냥공주의 표를 얻네요. 저 뭐야? 뭐야 이건 또? 어, 리프도 주네요? 어, 여기 또 이게 있네요. 심볼. 아, 심볼 위치도 알려드려야 되나? 그게 낫겠구나. 네, 참고로 아까 제가 드롬 일단 이거 잡고 나서 알려드릴게요. 이거 뭐야 이거? 어, 읽어. 뭔데? 신들은 백성에게 주었다. 성화신의 질서를, 수학녀는 사냥을, 뇌검장은 전투를, 도공자의 여행은 여행을, 석학장의 지혜. 아이씨, 못 읽었어요. 근데 얘네가 배신했다는 거 아니야? 뭔데 이거? 뭔데 이거? 뭡니까 저거? 아무튼 수학녀의 인. 예, 먹었네요. 저게 이제 사성 진할 때 쓰는 거겠죠? 얘 잡고 나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아, 지금 미리 알려드리자. 자, 일단은 지금 지도 보시면 이런 식으로 심볼이 여기랑 여기 있습니다. 예, 지금 위로 못 올립니다. 예, 야한 게 있거든요. 여기 3, 4번 여기는 모릅니다. 아무튼 요 위치에 심볼이 있는데 약점이 요거네요. 아마 이 첫 번째 애들은 약하고 이 두 번째가 세서 얘는 대충 잡겠습니다. 아, 저 지금 사이트는 게임 에잇입니다. 자, 봅시다. 간단하게 잡아볼게요. 요거는 뭐 굳이 평타만 쳐야겠다. 여기서 건물 한번 치고 펄로 한번 치고 피읍하면 되겠구나. 근데 피읍도 못하겠다 이거. 잘하면 가봅시다. 아, 마나 쓸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아, 써야 되는구나. 잘했네요. 그럼 딱 되겠다. 빨리 잡는 게 낫죠. 어차피 켈링 하나 더 있으니까. 알리언석 얻었고요. 아마 저게 랜덤일 수 있어요. 그냥 참고만 해주세요. 저도 지금 처음 잡는 거라 잘 모릅니다. 자, 여긴 잠깐만, 뭐 안 먹지 않았나? 야, 루리의 강마석 안 먹었거 같은데 지금? 어디 있는 거야? 너 먹었나? 침이라 기억을 못 하나 지금? 먹었구나. 죄송합니다. 아, 치매 이슈가 있었네요. 청년 치매. 자, 그럼 다음 다섯 번째 가겠습니다. 이거 게임 에잇이 공략을 참 잘 정했어. 이 순서대로 가면 돼서 개 편합니다. 아, 여기는 못 가죠. 예, 여기로 가면 된다 하네요. 슝. 아, 여기 또 있네요. 뭔데? 아씨, 못 봤어. 오, 대장이네요? 그러면 한번 치고 얼음, 아니 얼음 말고 다시 공방각 하고 부채로 얘 먼저 잡고 도끼질. 일부러 브레이크 안 하고 편하게 잡고 있습니다. 어차피 뭐. 나이스. 오씨, 개 아프네. 와, 속도 하락 있네요. 아씨, A2나 걸어주자. A2는 속도 너무 빠른데. 자, 이거 때려주고 얘를 잡아야 되네요. 얘는 요걸로 잡고 얼음 공격 가보겠습니다. 아, 괜히 했네. 다음 턴이면 이번 턴에 죽었네요. 2턴 킬 대꿀. 네, 편하게 잡았고요. 아이템을 지프도 안 주네요. 뭐라도 주지. 리프라도 주지. 아, 리프는 줬구나. 자, 5번은 이제 천개의 성인을 준다고 하네요. 네. 여기는 뭐 보스도 없고 빨리 먹고 나오면 되겠네. 진짜네. 어? 잠깐, 뭐야, 여기 사람 있네요? 싸울 생각 없어? 좋아. 야, 안 되는데? 뭐지 이건? 아직은 못하나봐요. 네, 나중에 되나봐요. 네, 나중에 한번 더 와야겠네. 자, 전 버그인가? 여기로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슝.
뭔 의미지? 여기로 가는 게 더 빠를 것 같은데. 못 가는 것도 아니고. 뭐야? 아무튼 뭐 그냥 갑시다. 자, 여기서 여기로 여섯 번째로 들어가고요. 좋습니다. 자, 여기는 무거운 금괴를 준다고 하네요. 아, 여기 또 심볼도 있죠. 펭귄이네요. 금괴 어딨냐 근데? 아, 펭귄은 약점이 요겁니다. 네. 히마유, 펜유, 활하고 부채랑 번개랑 모시깽이. 그러면 얘는 브레이크 한번 걸게요. 활하고 활, 번개, 부채. 이러면 이번 턴에 되겠는데 이거. 잠깐만요. 출혈, 아 출혈 걸지 말죠. 이미 걸려, 아 안 걸렸구나. 출혈 걸어야겠다. 그리고 얘만 무슨? 바로 브레이크 걸고 죽이게요. 브레이크 하면 한 번 더 때리거든요. 자, 티티만. 나이스 극딜. 여기서 번개 약점이니까 이렇게 하고, 얘는 흡혼 그냥 흡영 피흡하고, 여기서 교란의 부채 죽겠죠 뭐. 한방컷이네요. 아, 이건 상상을 못해가지고. 쉽네요. 네. 개긴장 했는데. 네. 별거 아니었네. 야, 여기 아이템 어디서 줘? 무거운 금괴 어딨어 이거? 개나 꼈네 이거. 어디 있는 거야? 아, 여기 아래 있구나. 자, 금괴 먹고요. 이제 쫄 한번 또 잡겠네요. 이제 일부러 몹 많이 안 잡게, 쫄몹 안 잡게 지금 그 쫓아내는 바레트 썼습니다. 번개 약점 많다니까 얘 한번 써봅시다. 네, 광래의 시. 너 지린다 야. 근데 한 방에 안 죽네요 얘만. 제발 활! 나이스. 한턴킬. 만화 소모 없이 쫄잡기 개꿀이죠. 왜냐면 이제 곧 보스전에 이제 켈링 안 쓰고 싶거든요. 귀찮아가지고. 자, 7, 8번 남았네요. 여기는 또 왜 이렇게 뺑 도는 구간이 있네요. 네, 지도에 아까 지도 보여드렸죠. 그냥 뭐 안 까도 되겠다. 저기는 뭐 없잖아. 여러분들 시간 소중하니까요. 알짜만 가겠습니다. 뭐 또 딱히 뭐 적혀있는 것도 없고. 여기 또 있네. 대장이네요. 근데 약점 보이니까 그냥 껌인데. 이거 때리고 도끼질하고 흡영? 아니야 흡영으로 얘를 하나 치고. 아이씨 잘못 눌렀다. 이렇게 치고 체크해주고 바로 요거 공방각은 무조건 해줘야죠. 이게 편해요. 난 비올라를 안 쓰는데 그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선수가 충분합니다. 네. 특히나 이제 마벨러스까지 쓰니까. 네. 오우 씨 아프다. 아 피가 좀 딸리네. 여기서 얘를 잡아야겠다. 야 좀 폭세다 지금. 비속성 공격 한번 해주자. 그리고 이렇게 가봅시다. 나이스. 와 씨 빡센데? 티티 죽는 거 아니지? 오오 씨 대장은 대장 맞네요. 좀 빡세네요. 성각 안 하니까 피가 그냥 확 가네 그냥. 해볼까만 해야겠는데 이거.
이 정도면 되겠다. 궁극기 원기옥. 자, 공방 아, 공증 해주고 도끼질 깔끔. 진짜 예상을 하는데 왜 이렇게 좀 빡세냐. 준비를 단단히 한 거 아닌데 그냥 공용으로 갖고 온 겁니다. 화토풀 잡을 정도라 저걸로 화토풀 다 잡을 수 있거든요. 필드보스든 뭐든 다 잡을 수 있어요. 아, 레드드래곤 빼고. 자, 여기서는 아이템이 두 개 있다고 하네요. 방심하지 맙시다. 극상사 넣다고 번개룬이 있다는데 어디 있는 거야? 아이템 하나 더 있네. 맞네. 이거 지나갈 뻔했네. 이거 여기 길이 하나 더 있습니다. 네, 잊지 마세요. 여기 길이 하나 더 있네요. 개나 길 뻔했네. 저걸 누가 알아? 딱 봐도 길 없어 보이는데. 티티 힘내. 이 쫄몹들은 이거 다 밝히겠다. 비밀. 나이스. 그래도 딱 되네. 노린 건 아닌데 딱 되네요. 좋습니다. 저는 지금 쫓아내는 발레트가 있기 때문에 몹들이 적게 나오는 편입니다. 50% 인카운트 감소. 뭐 나중에 1섭에서는 아예 100% 감소가 있대요. 네, 이렇게 끼고 있습니다. 저거는 은도석 3만개인가 주면 살 수 있어요. 네. 저게 전투 인카운터가 이 게임이 뭐 포켓몬처럼 뭐 뜨는 확률이 뭐 랜덤 뭐 10% 이런 식이 아니고 걷는 횟수만큼 인카운터 랜덤이라. 예, 저기 있으면 확 줍니다. 얘 안 잡고 지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해보자. 아, 진짜 잡기 귀찮아 이제. 아, 씨, 얘 잡아야 되네. 여기 아홉 번째 가야 되거든요. 진짜. 가봅시다. 얘 약한 애들이네. 나 빨리 가볼게요. 여기도 요걸로 쓰고 가봅시다. 어? 안 약한데요? 잣됐네. 약한 줄 알았는데? 얼음 역점할걸. 안 약한데? 오졌네 이거. 야 뭐야, 얘네 왜 또 기운이 없어. 저 뭔데 저거 방금 뭐예요? 뭐 걸린 거야? 걸린 거 없는데? 개나 꼈네. 자, 아, 뒤로 하면 넘어갔구나, 애들이. 아하. 아, 그래. 니똥 굽다. 자. 자, 일단은 그냥 조져봅시다. 뭐. 몰라. 야, 씨, 아픈데? 안 아픈데? 얘네 왜 이렇게 몸빵이 셉니까? 쫄몹 주제. 야, 앞에 너 마무리할 수 있냐? 이거 조진 것 같은데? 이거 티티 죽는 거 아니에요, 이거? 어? 어허? 티티 안 죽었다고. 씨, 다행이다. 저게 지금 그 보드게임 악세 덕분에 큰 문제는 없는데. 일단 마무리할게요. 만화를 너무 많이 썼다. 끝났습니다. 끝. 깔끔. 얘네 잡는 게 좀 스트레스네. 자, 이제 마지막 동굴입니다. 더 이상 동굴 없네요. 네이버. 펭귄도 잡았고 심벌 다 잡았고 여기는 번개룬을 주네요. 뭐야 이건 또. 어, 여기선 지금 할 수 있다. 너 말이야. 뭐? 아씨, 안 되네. 오, 베르세르크 보호를 주네. 오, 재료값 바뀐다. 뭔데 이건 또. 아, 중상을 입었다. 아이고, 에드와라스 병사 불쌍하네. 그리 오래 못 산대요. 개불쌍하다. 우리 오피리아 부활도 시키는데 힐 좀 해주면 안 되냐? 물론 스토리상 안 되겠죠? 이제는 여기서는 여기로 내려가는 길 하나 있어요. 예, 아까 지도 처음에 보여드렸죠? 지금 굳이 저로 안 갈게요. 이제는 끝이 보이네요.
요 길은 못 가나 보고 한번 갈 수 있나 볼까? 여기 배가 하나 더 있거든요? 걔 킹밖에? 안 잡을 겁니다. 잡아야 되나? 일로도 갈 수 있는데 지금? 아 여기가 고양이 휴식처인가 보네요. 지금 못 가네요. 이걸 잡아야 돼 말아야 돼? 아 귀찮은데. 아씨 일로 그냥 가면 될 것 같은데. 에이 그냥 잡읍시다. 괜히 버그 걸릴라. 네. 잡으라고 하니까 잡아야죠 뭐. 착한 나라에요. 착한 어린이니까. 에휴 모르겠다. 이번에 다음에 회복한번 해야겠네요. 지금 만화 없네요. 자 대충 잡읍시다. 얼음이 제일 많겠지. 야 단검약 지금 하나도 없냐? 신받네요. 아하 조졌네 이거. 오우씨 왜 이렇게 쪼리기 왜 이렇게 아프죠? 버그 아닌가 이거? 이 정도면? 잡읍시다. 이건 될 것 같아요. 못 잡나? 나이스. 앞엔도 딜이 은근 세죠? 그치 98렙인데. 야 여기를 거의 1시간 자고 있는데? 이 길 몰랐으면 아주 하루 쟁이랬겠다 야. 가봅시다. 자 이제 여기로 가면 이제 마지막 맵인 것 같죠? 여기로 가면 이제 또 길이 있는데 굳이 안 가겠습니다. 어 뭐야 이제 보스전이야? 어 잠깐만 회복 안 했는데? 어 죽됐다. 회복할 시간 주겠죠? 응 그치 그치 설마. 야 이 다음에 길이 없는데? 야 이 다음에 고양이 숲인데 바로? 죽였는데 이거? 야 이 다음에 고양이 숲 갑자기 나오는데? 이 다음에 길이 없는데? 뭐지 이거? 어 이 다음은 고양이 뭔데? 스토리인가봐요. 봅시다. 당신도? 아 뭐야 둘러싸였어. 조졌네 이거. 길이가 아리마센나. 요한에나도 이라누. 그래와 시츠레요. 시카시 키덴코소. 서로 디싸네. 미테이로. 스그니. 그래 그래. 기타이시마쇼. 충신 죽나? 충신 아닌가 저거? 키마스. 키마스. 야 나 만화 회복 안 했어. 이걸 조졌네 이거. 아 회복하고 올걸 씨 이걸 누가 알아 이거 조졌네 이거 만화가 지금 개똥인데 이거 에헤 이거 어떡한다 이거 그걸 일단 해야죠 뭐 뭐 별 수 있나 조졌네 뭐 오래 안 싸우겠죠 일단은 이거 한번 씁시다 공방각 하고 아 뭐 약하네 응. 뭐 이렇게 대충 싸우고 한번 회복해주겠죠? 마벨러스 어? 오 나이스 바람약 좀 찍었는데 뒤에 있는 거 때렸는데 오씨 조졌네 이거 TT만 때리지마 오케이 좋았어 여기서는 얘는 힐 한번 하고 불약점 좋아요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만화가 없네 나이스 부채약점 확인했고요 활약점 아니네 아쉽게도 나이스 클리어 설마 또 3연타 아니겠죠? 와 경험치 개 많이 주네요 필요 없는데 이제 회복 시켜줄 거지? 안녕하세요 제파시며 드디어 타투로 배로 왔고요 바로 가보겠습니다 중간 보스야? 도레미파솔라시도 아, 미안합니다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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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약점 저거 안 보이는 거.
마술사 펠라지아 주계라고 하네요. 자, 일단 저는 버스커 모드 하고 바로 격정 그리고 회복 걸겠습니다. 그리고 디버프 걸어줘야죠. 공방가 일단 번개는 약점이 아니네요. 단검 네. 약점이니 혹시? 그럼 개꿀인데. 아, 단검 약점 아니네요. 도전네. 겁이려나? 봅시다. 와씨. 오씨. 실 안 걸었으면 도질 뻔했네 이거. 일단 요번에 검 한번 써보고 방각 걸고 얘는 한 번 더 해서 공각 턴수 늘릴게요. 그리고 얘는 일로 가서 일단 활보다는 활 한번 써볼게요. 가봅시다. 다음 턴에 불탱 쓸게요. 아까 검도 약점 아닌 것 같죠? 아, 약점이 없네. 어, 활 약점이네요. 활 약점 찾았고. 쉐약? 쉐약은 뭐야? 약점 또 변했어? 그럼 제인장. 이 기껏 하나 찾았더만. 쉐약 뭐야? 쉐약이 뭐야? 뭔지 알려줄 거 아니야? 쉐약이 뭐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검 다시 한번 써볼게요. 약점이 바뀌어가지고 또 요번에 맞을 수도 있어요. 일단은 공방각 턴수 더 늘리고요. 활은 이제 안 먹힐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부채로 돌리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이제 이거 턴수는 넉넉하니까 예, 한번 번개 데미지가 이번 또 바뀌어가지고 일단 빈결 한번 써볼게요. 아니 불로 한번 조져보래요. 오팅 씁시다. 어? 검약점이다. 개꿀. 아 어둠 아니고요. 책도 아니고. 아 약점 찾기 더럽게 힘드네 이거. 어, 치유까지 하네요? 미쳤네 저거. 치유량이 적어서 할만하네. 그러면 이번에는 얼음 한번 써보고 부채 안 먹히니까 얘 또 바뀔 수 있는데 일단은 활 한번 써보고요. 그리고 검 쓰고 얘는 한번 바꿔볼게요. 버프 걸어야겠어요. 폭도가 쓰면 뭔데? 아 브레이크 언제 걸리는 거야 저거? 아씨 활도 안 먹히네 저거. 야 저 쪼르면 안 죽어. 저 뭔데? 오이씨 뭐야 이거? 뭐야 어둠에 받치는 범... 와씨 또 바뀌었어. 씨. 실드도 회복된 거야 지금? 조졌네 이거. 야 이거 슬슬 지금 브레이크 끝났는데 이거? 이번 턴이 마지막 아니냐? 버서커 모드 2턴 남았네? 자동힐 맞았나? 아 있네 아직. 자동 회복 남았고 안 남았.. 에이 2턴 남았네요. 아씨 이거 골치 아프네 이거. 이거 뭐야 이거 어떻게 잡으라는 거야 저거. 아 일단 극질합시다. 모르겠다 이제. 공박가 한번 걸볼게요. 공박가 한번 더 걸고 아니다 이번에 얘로 아 진짜 개골치 아프네 진짜. 그래서 더블 바인드 한번 써보자. 이번 턴에 잘하면 마지막 브레이크 될 수도 있거든? 아 저 쉴드가 몇 개야 저거? 쉴드도 회복되는 건가? 뭐라네 그냥? 한 턴만에 쉴드를 닦아야 된다고? 뭔지도 모르는데? 아씨 저거 맞추기 더럽게 힘드네. 와씨 와우 뭔데 우와씨 조졌네 이거. 씨. 야 공포 걸렸어? 공포는 뭐야 효과가? 공포가 뭔데? 조졌네 이거. 씨. 일단은 어둠 해보고요. 아 얘 버섯 거 써야 되는데 이거? 근데 공포가 뭔지 모르게 일단 넘길게요. 지금 만화도 없고. 일단은 이거 랜덤이잖아. 전체 타기 패겠네 이거. 씨. 기타 한번 써보고 얘 공포라 일단 뒤로 한번 뺄게요.
그리고 얘는 도끼질 한번 해봅시다. 도끼질. 그리고 한번 이거 디버프 걸고. 디버프 턴수 얼마 안 남았거든. 아! 그렇게 됐다! 아! 이게 이 실드는 중첩이 아니구나. 다행이네. 아, 약점 밝혔다. 아, 약점 다 확인했다. 야, 씨. 소멸 뭔데, 저거? 뭐야, 저거? 뭡니까, 저거? 자, 약점 이거거든요. 일단은. 출혈 걸렸죠. 아니, 공포가 뭔지 몰라가지고, 제가. 일단은 그냥 최대한 때릴게요. 일단은 DNA에다 없다 생각하고 때릴게. 그게 마음 편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봅시다, 그냥. 뒤져, 임마! 내공의 회유곡! 희유곡! 와, 6만 딜! TT 지렸다, 야. 허, 힘들었다, 씨. 경험치 개만해지네. 아, 빡세네요. 허, 삐에로 상당한데, 이거? 빡센데? 가봅시다. 하트룩이네요. 쫄병이 없는데, 아, 거음포형 마파가 있네. 홀리 쉣. 도끼 약점인데 검 약점 있니 혹시? 오씨 빡센데 이거. 가볼까요? 자 일단은 약점을 다 모르기 때문에 일단 버서커 모드를 최대 풀로 가겠습니다. 네. 얼마나 싸울지 모르거든요? 얘부터 죽여야 되나? 씨, 누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가봅시다. 아 일단 회복부터 해야지. 정신없어. 그리고 내수의 신. 아 이번에 리넷을 좀 앞에 놓을 걸 그랬네요. 아 일단 갑시다. 리넷 버프를 좀 늦게 합시다. 이제 스킬 말렙이 리넷하고 이제 마벨러스, 에이투, 라스죠. 총 네 명. 와, 씨, 약점 다 빡구네, 이거. 조졌네, 이거. 최종 보스전. 재앙의 스킬, 뭐야, 미쳤네, 이거, 딜. 뭐야, 이거. 뭔데? 어? 씨, 약점 모르는데, 이거. 일단, 라스 먼저 나와서, 야, 이거 다 쳐봐. 모르겠으니까 쳐 그냥 전체 공격으로 치고 얘는 일단은 빨리 바꿔서 얘 일단 얘부터 죽일게요. 동시에 죽여야 되나? 아 지금 몰라요 패턴을. 패턴을 몰라가지고 일단 가봅시다. 그리고 얘는 턴수 증가해야 되니까 한 번 더 이거 디버프 걸어주고 여기서 이렇게 가겠습니다. 방각 뭔데 이거? 전체 공격 아니었어? 아 지금 설마 마파 안 잡으면은 저 본체를 못 때리냐? 이런 개똥 같은 거. 우와 씨 미친. 어, 왜 자꾸 A2까지 뺏어와. 감소당한 거 아니지? 어 뭐 없네요. 개나 깼네. 야 전체 불린데 안 때려져요. 얘만 죽여야 돼 지금. 조졌네 이거. 약점 뭔지도 모르는데 이거. 일단 랜덤 타겟 이거 하고 바람 공격 한 번. 아니 아니야 더블 바이드? 더블 바이드 단 거 안 먹히잖아 지금. 바람 공격 한 번 해보고 라스는 이제 뒤에 맨날 짱 받아 놓을 겁니다. 이제 홀로 채웠으니까. 그리고 어둠 안 먹히고 책 안 때려봤고 일단 불로 조진 다음에 다음 턴에 그 달인의 공부 쓸게요. 이거 쓰고 다음 턴에 풀버프 걸어야겠다. 이거 하고 필살기 버프하고 풀버프 이러면 되겠네요. 딱 순서가. 그리고 얘는 피읍. 피읍 안 하면 죽을 것 같아요 지금. 그리고 번개는 아니니까 불로 한번 조지고. 오케이. 가봅시다. 아 불약점이네 개꿀.
아, 이거 미리 알았으면 좀 편했을 텐데. 야, 파마가 다 막네. 바람도 안 먹히네요. 뭐야? 야, 얼마나 가져가는 거야? 오씨, 조질 것 같은데 이거? 일단 갑시다. 오씨, 불안한데? 얘를 일단 빨리 죽여야 될 것 같은데 무조건? 일단 브레이크 요번에 걸게요. 그리고 일단 검 써보자. 아, 검 아까 안 됐지. 도끼만 써보자. 그럼 다시 모아보자 그냥. 가봅시다. 도끼 약점이네. 아, 진작에 이럴 걸. 자, 이번 턴 일단 얘는 죽을 것 같습니다. 아, 브레이크 못 걸었네. 아프네 진짜. 브레이크 걸었고 이번 턴에 죽나? 나이스! 누에가 되어라? 메류? 죽였네 이거? 잠깐만, 누구 걸린 거야 메류? 메류 누구 걸린 거야? 에이트 걸렸다고? 개 조졌네 이거 씨. 합치리면 씨 주딜로 두 명이 걸렸네? 일단 바꿔야겠네? 야 이거 또 뭐야 이거. 조졌네 이거 씨. 일단 가봅시다. 아 버프 못 걸겠는데? 회복을 해야 되는데 애매할 것 같아요. 일단은 아 이것도 격정 모아야 되네. 일단은 반깡 모으고 공깍 다시 걸고요. 와 씨 조졌네. 얘는 뒤로 빼야 돼요. 안 하면 우리가 극딜 맞거든요. 일단 도끼질 한번 하고 가야겠다. 오케이 번개 약점 좋고요. 어둠은 아니고요. 범약점 있어라 제발. 아씨 없네. 아 버틸만해 버틸만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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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한 턴만 더 뒤에 있어라. 근데 한 턴 뒤에 있으면 이게 끝나는 거 아니야? 아 버서크 4턴 있네. 괜찮아. 그러면 빨리 쉴드를 깎고 이번 턴에도 얘 지금 못 쓰거든요? 쓰면은 아군 때리거든? 일단은 오기 쓰고 챙약점인가 이게 무슨 약점이야 이거? 부채 약점인가 이거? 한번 써볼까? 뭔 약점인지 알아야 하지? 일단 얘는 이거 한번 더 해야 되고요. 얘는 도끼 그냥 유지하고 회복을 걸든가? 일단 도끼하고 최대한 까야죠. 아 지금 딱 여기서 이제 A2가 나와 딱 도끼질하면 되는데 지금 때리면 안 되거든요? 아 2턴 부여라서 애매하네. 아 잠시 아 그 에이트 악셀 얘를 줬어야 되는. 아니 상관없구나. 일단 바람 한번 써봅시다. 최대한 죽지 않으면 되니까. 회복을 안 걸어도 살겠죠? 한 번은? 가봅시다 한번. 나 마벨로스 써야지 이제 하니까 단검 약점인지는 확인해봐야 되고. 아 단검도 약점 아니네. 채 아니면 채가 아니면 지팡이 같은데 뭐지? 아 바람은 아니지. 오데스 잘 뺐다 이거. 오데스 쓸모도 없었네. 제발 제발. 우와 씨. 자 이제 매우 풀렸죠. 넌 이제 뒤졌다. 공명복창해라 그냥. 넌 뒤졌습니다 이제. 내가 너 당신에게 고통을 주겠습니다. 자 에이트 앞으로 튀어나오고요. 얘는 버프 못 받겠네. 아, 일단 얘로 때립시다. 반값 걸어주고 다음 턴에 풀버프 걸게요. 그리고 도끼질 할게요. 얘 앞뒤는 좀 늦게 나와라. 아 지금 나와야 되는데. 아씨 부채 한번 써봅시다. 왜냐면 얘가 버프를 먹어야 극딜을 넣으니까. 일단은 얘도 나와서 세 번 칩시다. 버프 충분하고 자 이번에 갑시다. 자 이번에 브레이크 되나요? 아 맞다 도움이 한 번도 안 썼네. 아, 부채도 아니네. 다음 턴에 브레이크 하고 끝내야겠네요. 끝날 것 같습니다. 네, 쉽네요. 제발 매료만 걸지 마라. 이번에 끝내겠습니다. 자, 지원자 있거든요. 네. 아 요번에 딱 저 턴에 딱 지원자로 브레이크를 한번 걸었어야 되는데 아 약점이 없구나. 조졌네 이거. 자 아군 전열 회심 증가 이게 낫겠네요. 네, 버프 물방 하락은 이미 걸었고 이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버프를 걸어야겠죠. 주딜러 다 앞에 있으니까
이거부터 쓰고 들어가겠습니다. 2턴? 3턴? 오케이. 자, 그리고 얘는 요걸로 요번 턴에 하고. 아, 생각해보니까 라스로 저거 한번 딸깍 해가지고 물방깍 하고 싶었는데 그냥 지금 그럴 시간 없으니까 그냥 때릴게. 지금 그럴 시간 없을 것 같은데. 아니, 해볼까? 될 것 같은데? 아니야, 지금 얘 버섯가 끝났나? 막턴인가 그럴걸요? 아, 2턴 남았네. 그러면 조금 모험을 할게요. 물방 15만 걸게요. 라스는 버리고 얘로 걸고 도끼질로 해서. 그러니까 이번 턴에 브레이크를 못하겠다. 안되겠다. 그냥 할게요. 원래 이번 턴에 브레이크를 하려고 했는데 얘 때문에 안되네. 얘가 지금 속도 느려가지고. 예, 이러면 안될 것 같아요. 매료 걸 것 같아서 그냥 때리겠습니다. 그리고 가보자. 이번에 잠 끝나겠는데. 야, 끝났네 이거. 별거 없네. 뭐 다음부터. 아, 다음부터 볼걸. 아씨, 너무 빨리 잡았는데. 죄송합니다. 약점이 뭔지 모르네요. 근데 나머지가. 아, 너무 세게 잡았네. 아, 아, 다음부터 볼걸. 근데 내가 뒤질 수 있어가지고 미안합니다. 아쉽네요. 이렇게 해서 클리어. 드디어 왔구만. 변태야? 변태야? 개 무섭구만. 가봅시다. 2페이지입니다 자, 일단은 두공자 무식갱이 하고 버섯코 모드 딱 하고 일단 힐을 걸어야겠죠. 그 다음에 바로 공방가 걸어주겠습니다. 그리고 회복을 지금 제가 건전하나 상태상 갖고 와가지고 조금 빡센 상태인데. 뭐야 이거? 누구 회복해주는 건데 이거? 랜덤 게임이요? 아군 한 명인데 누구죠? 참네. 전열 SP 회복 갖고 와서 했는데 저거 씨 조졌네 이거. 자, 착력점인데 얘가 약점이 검, 창, 책, 얼음, 번개입니다. 그럼 바로 조져보겠습니다. 제발. 내려 걸리면 잣대거든요. 가봅시다. 마델로스. 생기 결기 없이. 오, 개 무서워. 가봅시다. 자, 일단은 A2는 뒤로 한번 빼주고 얘로 한번 이걸 까보겠습니다. 난열참. 그리고 얘로 일단은 이거 실드 뭐야 이거 공방깍 더 걸어주고 다음에 헤르미니아 한번 쓸까 말까. 성류사원은 지금 별로 것 같고요. 일단은 얼음으로. 근데 얘가 지금 매력 걸리면은 난리 나진 않고 일단은 얼음으로 실드 깎겠습니다. 그리고 지원자는 어떤 걸 가야 잘했다 소문이 날까. 여러분들은 지원자 나중에 따로 공략 올리겠지만 지원자 맞춰가시면 참 좋습니다. 예, 저는 랜덤 게임 하겠습니다. 방깍 잔뜩 걸어주고 실드 까고. 오씨 좆됐다. 아 욕해서 게 아니야. 나이스. 좋아요. 어? 아, 라스한테 딱 잘 걸렸는데 하필이면 매료네요. 무졌네 이거. 자, 마지막 약점 책인데 얘 책으로 뚜까 펠렸는데 그건 조졌고요. 이번에 제가 얘를 깔 수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하면 6 땡 하면 딱이긴 한데
일단은 한번 브레이크를 걸까요? 일단은 나무 걸고 좀 구잖아. 나무 걸지 말고 전체 공정하겠습니다. 회심하고 얘는 여기서 나와서 버프 걸고 얘는 똑같이 얼음으로 네, 일단은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아니다 얘로 번개 지지고 시작합시다. 이렇게만 때리고 얘는 다음에 성률사고 한번 해가지고 극딜하려고 하거든요. 한번 이렇게만 가보겠습니다. 그럼 6 땡땡 자 가봅시다. 지금 좀 개판 5분 전인데 아 모르겠다. 자 브레이크 걸고 네, 페이지는 그냥 빠르게 옮기겠습니다. 질직으로 옮기겠습니다. 나이스. 나이스. 자 매력 걸리네 없죠? 네 독 걸렸네요 독. 좋아요. 매료 걸리기 전에 독 네, 매료 아직 한 턴 남았고 자 그럼 얘는 일단 요번에 최대한 조져야겠죠. 그리고 성류사원 그리고 얘는 극딜 그리고 달인의 공문 버프 걸어주고 이렇게 가겠습니다. 이번 턴 못 끝내겠구만. 조졌네 이거. 괜찮아요 다음 턴에 네, 마벨이 걸하면 되거든. 자. 와 딜 세다. 성류사와 자 실드 28 조졌네 이거. 오 잠깐만 이러면은 씨 먼저 걸리는 거 아니야? 조졌네 이거. 자 그러면 창 한 번 더 써주고 라스 나와서 일단 최대한 딜을 넣읍시다. 지금 조졌거든요. 공따기 공각이 반각이 얼마 안 나왔네. 얘는 요렇게 해서 히트 공반각 걸어주고 활 데미지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약점은 다 밝힐 것 같은데 문제는 이 두 방이 무섭네요. 개 무섭네요. 이거 잘하면은 에이트 죽겠는데. 자 그리고 얘는 아마 회복을 걸어도 맨 뒤라 페르미니아 페르미니아는 최후의 최후로 남기시다. 생기흡수 결계 다시 하고 아 나쁘지 않아요. 어 매료가 야 이거 조졌는데 이거? 아니다 아니다 딱 바꿔서 다행이네. 잠깐만 회복이 그러면은 쟤한테 걸리는 거야 지금? 잠깐만요 이거 뭐예요? 이거 뭐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왜 안 보여? 미치 패턴 이거 뭐야 이거? 안 보이는데요? 우린 조졌네 이거. 자 약점은 다 밝혔는데 이번 턴에 그냥 얘를 죽여야겠네요. 예,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자 죽여봅시다. 매료 걸린 건 없고 얘네 아래 둘에 매료 걸린 거 확인해주고 매료 매료 얘네 둘은 못 썩었죠? 뭐야 안 걸렸는데? 아 사이러스 걸렸구나. 오케이 그러면 얘로 일단 때려주고 끝날 것 같습니다. 이번 턴에 필살기 써주고 A2 그냥 A2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은데요? 게임은 끝났네요. 이번에 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공략은 네, 한 번 더 네, 어떤 도움이 좋은지 저장해놨거든요. 네, 그거 보여드리면 알 것 같습니다. 끝냅시다. 힘들었다 야 안 죽으면 이거나 먹어라. 끝났죠? 아우 힘들었다 야. 다음 패턴 보기 싫습니다. 너무 무서워요. 여러분들은 네, 저처럼 실수 안 하기를 바랍니다. 네, 클리어. 오 힘들었다 야. 이거 매료가 작살납니다 진짜. 와. 클리어. 훌륭하지? 어? 뭐야 반지 주는 거야 지금? 개꿀. 안녕하세요 대접하십니다. 드디어 권력을 부여한 자 네, 3장 클리어하고 제가 요 파티로 진행했어요. 이 버블디 토벌 아닙니다. 지금 이거 오류 때문에 그래요. 개똥같네 진짜 이거.
네, 아무튼 제가 요 파티에서 라스만 바꿔서 갖고 왔는데 일단 아이템은 오리진으로 이제 풀로 맞췄고 이것도 오리진입니다. 그리고 악세는 요런 식으로 갔었고 네, 어빌리티 같은 경우도 요렇게 갔었는데 일단은 뭐 헤르미니아는 안 데리고 가는 게 나을 뻔했고요. 네, 1페이지 말고는 쓸 데도 없었고 그리고 특히나 이제 라스랑 이제 A2를 예, 둘 다 필살기를 찍었어요. 근데 쓰지를 못했습니다. 너무 아쉬웠습니다. 일단 보스가 이제 체력이 조금 제가 느끼기엔 적었는데 상당히 좀 빡빡했던 이유 중 하나가 제가 이 지원자를 준비 안 했습니다. 다음에 좀 약점을 보고 지원자를 데려가려고 하는데 약점을 안 갖고 가서 조금 빡셌어요. 그래서 요번에 제가 사투록을 하면서 약점이 어떤 건지 그리고 어떻게 가져가면 좋은지를 대략적으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타투로운 약점이 요겁니다. 1페이지는 창 도끼 지팡이 번개인데 표범을 먼저 때려야 돼요. 예. 이게 마파거든요. 마파 얘를 먼저 때린 다음에 얘를 때릴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매혹이라는 상태의 상을 거는데 아군한테 걸어서 아군이 그걸 걸리면 보통 물리공 애들이 걸리면 그냥 아군이 거의 한 방이나 두 방이면 죽습니다. 거의 한 방에 죽어요. 그래서 매혹이 상당히 번거롭고 보시면 약점 같은 경우가 이제 조금 주류가 이제 조금 많이 섞여 있어요. 여기서는 도끼랑 지팡이밖에 중첩되는 게 없죠. 예. 그리고 2페이지 같은 경우는 1페이지랑 이제 뭐 좀 많이 다른 점이 있는데 일단 검을 이제 쓸 수 있죠. 우리의 이제 메인 딜이 많은 그리고 창, 책, 얼음, 번개인데 이제 요국에 대해서 좀 파티를 좀 꾸리고 가시는 게 속편하실 겁니다. 네, 그것만 하면은 뭐 저처럼 이제 애들이 빡세게 없더라도 좀 손쉽게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어떤 걸 추천하냐면은 여기 보시면 이제 하이랜드 쪽에 있는 이제 셰퍼드록 쪽인데 여기 보면 이제 상태 이상 허브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져가시면 정말 편하실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상태 이상이 좀 이게 돼야 얘가 이제 지원자는 꼭 전투 맨 마지막에 나오거든요. 매혹 다 걸리고 중독도 걸고 이제 걸었는데 그런 것들을 다 회복을 할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매혹이 회복이 되는지 저는 평생 모를 수 있어요. 왜냐? 이미 조져버렸기 때문에 테스트를 못했습니다. 제접을 하더라도 2페이지 시작이라 예, 조졌다 보면 되고요. 여러분들은 한번 테스트하면 좋을 것 같은데 예, 그거에 따라서 제가 좀 준비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자 목록 예전에 레드드래곤 때 한번 제가 정리했었는데 요번에 이제 그 DC 인사이드 쪽에서 이제 막 검색을 해봤어요. 하다가 요렇게 이제 지원자들의 스킬을 다 볼 수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요건 제가 링크 남겨놓을게요. 이거 네이버가 아니고 제가 이제 공유를 네이버 걸로 해가지고 네이버 키보드에 놔서 이렇게 되는데 제가 나중에 링크는 따로 올리겠습니다. 이 영상에 같이 댓글에 걸러놓을게요. 내용하고 지금 보시면은 이제 요런 식으로 상태 이상 치료 할 수 있는 것들 이게 이제 전열 아군 전이거든요. 이거랑 그리고 이걸 누르면 이름 누르면 작구나. 이렇게 볼게요. 그리고 이제 보면은 아까 그 페이지 2에 검약점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검약점도 가져가면 매우 좋을 것 같고요. 네, 위에서부터 봤지. 그리고 뭐 창은 일단은 뭐 3타부터 하는 거죠. 여기도 도끼도 있어요. 도끼도 그 앞에 있는 표범을 빨리 잡기 위해서 이거 어떻게 좀 편하게 볼 수 없나? 일단 이건 계속 제가 띄울게요 그냥. 네. 이거는 나중에 제가 일단 그냥 요건 기억해 주세요. 네. 제가 지금 일부러 지금 약점들로 봐서 한 건데 솔직히 창도 넣었으면 좋은데 창은 제가 창이나 책이나 얼음은 빼고 검, 번개, 도끼 네, 그 위주로 올렸다는 건 참고해 주세요. 나중에 저 사이트 들어가시면 더 자세히 볼 수 있어요. 뭐 창 같은 경우는 더 특수한 게 몇 개 있긴 한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팟 이거 아니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상태 치료 허브 지금 넘어가는 걸 보면은 이제 이 영상만 봐도 어디 있는지 대충 아실 겁니다. 예, 이 수플라타 이게 이름이 좀 다릅니다. 예, 예를 들면은 이 수플라타 궁전은 이제 여기서 잠시만요. 여기서 어디였어? 썬랜드가 어디야? 한번 그냥 일단 직접 한번 볼게요. 어디쯤인지 대충 기억은 날 것 같은데.
선시드? 여기였나? 여기네. 이 스프라타르자 궁전 있죠? 예, 여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이미지에 있는 예, 요 궁전 요쪽으로 가면 되겠죠? 어딨냐? 여기 있다. 요건가 본데. 요거 상태 이상. 네, 요런 것들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난 이걸 안 가져간 게 천추한이더라고. 네. 특히나 앞엔 있거나 아니면 뭐 건전화 스킬 있는 애들 있잖아요. 네, 꼭 이거 가져가세요. 건전화. 네, 저는 스킬을 안 바꿔왔거든요. 개 열받더라고 진짜. 이거. 그리고 상태 이상 무효화. 뭐 1턴 그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있으면 얼마나 편할까. 이것만 갖고 갔어도 얼마나 편했을까. 그 생각 오지겠습니다. 진짜 너무 슬펐습니다. 네. 하, 자 그리고 예, 보면은 이제 뭐 SP 회복 단체인데 이게 아마 전열이겠죠. 예, 저는 단일 회복만 갖고 와서 쓰지 못했어요. 원래는 보통 뭐 파디스 때나 아니면 오스카 때나 막 회복 시켜주고 이래서 필요가 없었는데. 이번은 회복 안 해주더라고. 조질 뻔했습니다. 예, 라스가 특히나 이제 예, SP 통이 개똥이어서. 그리고 뭐 속공 속방 이건 그냥 참고만 해주시. 뭐 이거 뭐 그냥 하나씩만 중요한 거라 여기서 뭐 이런 거 참고해 주시면 좋고요. 지금 넘어가긴 하는데. 그리고 도끼도 나쁘지 않죠. 예. 그 마파 그 뭐야 표범 잡을 때 예, 도끼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뭐 요런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사공의 수호에서 예. 이거 20% 물방 속방 속도 증가. 또 속도가 앞핀이 늦어가지고 자꾸 예. 매료 걸려서 조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저 솔직히 두 번 트라이 했는데 첫 번째 것도 잡을 수 있었는데 아 이거 좀 공략 때문에 요 지원자를 좀 챙겨서 건전화 챙겨서 다시 도전하자 했는데 2페이지가 조졌습니다. 예. 저게 1페이지하고 2페이지 갈 때 자동 저장이더라고. 예. 그래서 포기도 안 되고 모두 안 돼서 그냥 때 두드려 패 죽였는데 또 지원자에 또 마침 창 공격 세 번 하는 게 있어서 뭐 그것 때문에 했지만 이렇게 뭐 쌍이껌에 이런 것들 갖고 가면 좀 많이 편하게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SP 회복도 꼭 가져가시면 진짜 편합니다. 아니면 니콜라를 데리고 가시는데 솔직히 제 파티에서는 니콜라를 데려갈 만한 자리보다는 차라리 지원자로 SP를 회복하는 게 더 편할 것 같았습니다. 막 SP가 막 엄청 부족한 거 아니어가지고 그냥 한 번 두 번 스킬 쓸 것만 모으면 돼서 한 100 SP 회복 정도면 충분한데 뭐 이런 것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이제 메인 거만 제가 하나 찍고 이 아래 거는 그냥 참고입니다. 예. 요거는 정지해서 보시면 될 거예요. 제가 지금 천천히 넘기고 있으니까. 아 이것도 좋네. 자동 회복도 있고 뭐 이런 것들 갖고 왔어야 되는데. 오 이것도 아 이런 거 털 정리 좋은 거 많은데. 여기서 딱딱 두 번만 말고서 두 개만 다 갖고 왔으면 되는 거잖아. 이런 젠장. 저는 솔직히 말하면은 매료 스킬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솔직히 이제 헤딩한다는 느낌으로 맨날 갔는데 이제 3절까지 오니까 애들이 좀 빡세져요. 1페이지, 2페이지도 있고 파디스는 3페이지였죠 거의? 제 기억에 맞다면?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때는 아라구네가 막 실 주고 SP 회복 주고 막 부활도 그렇나 아무튼 막 뭐 공방증도 해주고 막 이래가지고 편했는데 요번에 이제 3절 권력 3장을 하면서 3절 맞죠 근데 너무 빡셌습니다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예 정신적으로 피폐해져서 그래서 요거를 한번 지원자 이런 것들 지금 제가 쓱쓱 넘기고 있는데 요것도 좋네요. 상태 예상 회복에다가 이 단체가 전열 전체겠죠. 단체가 설마 한 명이야? 한 명이면 제가 잘못 갖고 온 겁니다. 예, 그건 참고해주세요. 이게 단체가 아니고 이게 하나의 객체를 단체라고 적혔던 것 같은데 생각해보니까 맞네. 이건 참고만 해주세요. 이건 필요 없을 것 같긴 합니다. 제가 말한 게 맞다면 예. 맞네. 전이 전체 이게 자동 번역이어가지고 단체가 아니고 한 명인 것 같아요. 예. 아하, 요거 적어도 급하게 찍느라 예. 정신없었네요. 맞네. 전이 전체로 돼 있네. 이것도 필요 없네 그러면. 근데 한 명이라도 풀어주면 나쁘지 않아요. A2만 풀어줘도 나쁘지 않고
뭐 사일러스 한 프로 나쁘지 않고 보스 난이도는 뭐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솔직히 사일러스 있고 기본적인 애들 명함만 있어도 잡을 수 있는 수준인데 지원자가 없이 저는 이제 그 그냥 헤딩팟 갔더니 헤르빈이 그 누구냐? 헤르미니아? 헤르미니아가 쓸모가 없었습니다. 1페이지 때는 그냥 뭐 좀 이제 뭐 잡긴 했는데 이게 화라고 붙이다 보니까 쓸모가 없어요. 얘 잡고 표범 이거 있잖아요. 그 마파 표범만 잡고 쓸모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걔 그냥 빈 거였어요. 차라리 라스랑 자리를 바꿨어야 돼 이거. 그게 날 뻔했어요. 그래야지 필살기 중첩이라는데 저는 예쓰고 이렇게 하려 했는데 그게 잘 안되더라고. 근데 나중에는 턴수가 좀 오래 걸리는 게임이 나오니까 아마 도움이 되겠죠? 어이씨 뭐야 뭐 거의 끝났나 본데. 그래서 여러분들도 요거 하실 때는 이제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지금 두 개 정도는 제가 직접 와서 먹었죠? 여기 아군 전열 전체 상태 예상 회복 이런 것들 가져가시면 정말 편하실 것 같아요. 진짜 이게 매료가 풀리면 진짜 베스트 애들이고 매료가 보통 이제 전투 이제 한 3턴 지속이거든요. 한 명이 다 걸리면 5턴이야. 내가 A2 5턴 걸리고 그 내가 영상 뒤에 나중에 그 보여드릴게요. 진짜 개빡쳐서 쌍욕을 했습니다. 진짜 욕을 안 하면 놓고 욕을 했으면 무음으로 넣든가 아니면 스크린샷에서 넣을게요. 어렵지 않아서. 그래서 상태 이상을 다 확인하면서 하는데 제가 클리어했던 영상 올린 거는 이제 좀 매료가 덜 걸렸거나 아니면 쓸모없는 애들 걸렸는데 자꾸 오키스트랑 A2 라스까지 걸린 적 있어. 얘네 3명 걸려서 얘네는 전혀 안 걸렸었어요. 처음 했을 때 얘네가 오직 얘는 5턴 걸리고 막 3턴 그건 막 비쳐날 때였죠. 그래서 라스가 사일러스를 죽여버렸습니다. 한 방에. 그래서 내가 진짜 와 한 방 딜이 그냥 씨 부스팅 평타 부스팅 그냥 두 방 치는 거 했는데 그냥 씨 녹더라고 그냥. 그래서 이건 참고해주시고요. 한 2500인가 딜 들어가던데 라스가 때리니까.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서 저는 클리어했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다양한 지원자를 조금 데리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요 공략으로 한번 올려봤고요. 매료가 상태 이상이 풀리는지는 저는 모릅니다. 왜냐 안 갖고 왔거든요. 근데 아마 풀릴 것 같아요. 일부 제외인데 뭐 매료나 독도 걸고 하니까 독만 해도 A2 독 걸려가지고 진짜 피해보기 안 됐거든요. 그게 킹 받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만 배제도 나쁘지 않고 같고 뭐 아펜이나 아니면은 뭐 다른 건전화 있는 스킬 있는 애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애들 꼭 가져가시는 게 소편하실 것 같습니다. 진짜 건전화나 뭐 그런 이제 정화하는 애들이 없으면 뭐 진짜 답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오피리아도 있나? 오피리아는 없네. 누가 있다 했는데 태우였나? 아무튼 그렇게 상태 이상만 해체하면은 타토록은 별거 없다. 네. 그리고 뭐 요 파티에서 조금 뭐 다른 것들 한다면 뭐 TT 말고 비올라도 충분하고요. 네. 그리고 뭐 사일러스는 솔직히 말하면은 얘가 너무 좋긴 해요. 근데 뭐 딴 거 뭐 대체할 건 많이 있습니다. 네. 왜냐면 이제 뭐 약점이 정해져 있으니까 요거에 맞춰서 가시면 솔직히 뭐 올 사성은 아니어도 어느 정도 쉽게 깰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예, 저는 지금 이제 오기스트랑 헤르미니아가 워낙 이제 활약을 많이 했었는데 다음부터는 좀 이제 명성도 이제 곧 있으면 3장 나오잖아요. 예, 그때는 좀 약점을 미리 보고 공략을 좀 지원자도 맞춰서 해서 좀 여러분들에게 도움 많이 될 수 있게끔 좀 가져가려고 합니다. 예, 시청해서 감사드리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나는 드디어 끝났다. 직관 끝. 자 이렇게 해서 메인 스토리, 사이드 스토리 모두 없는 거 확인됐고요. 시청해서 감사드리고요. 이제 저는 이제 여행자 스토리도 많이 깼는데 이거 하나 좀 더 깨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뿅.